하나투자증권이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35억 9,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에는 29억 5,3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드디어 흑자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매출은 4,011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5% 넘게 감소하긴 했지만요. 단기 순손실이 적자를 면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식 거래량 증가로 위탁 수익이 늘어나고 금리형 상품 판매를 확대하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트레이딩 본부에서도 글로벌 증시 개선 등 운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권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들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주가의 흐름이 좋은 기업도 보실까요?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는 한 달간 무려 2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한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9% 넘게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고마진 품목이 증가하고 생활유통사업부가 5개 분기 만에 성장한 덕분이다 라면서 기술료와 연구비를 제외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이 모두 개선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비소세포폐암 신약인 레이저 티닙 기대감까지 최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신약 레이저 티닙의 유한양행의 실적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그리고 뉴스플로우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 만나보실까요? 카카오페이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주식을 2천만 주를 1천억 원에 추가 취득하겠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손보 운영자금을 위한 유상증자로 납입일은 다음 달 7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8일에 카카오로부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지분 40%, 800만 주에 대한 장외 거래를 통해서 취득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손보 지분율은 현재 카카오가 40%,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60%였는데 최근 카카오페이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을 완전히 자회사로 취득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효율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지분 매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맥쿼리 인프라 소식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국내 유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종목이자 우량 배당주입니다. 이러한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3,610억 원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인천과 김포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그리고 또 일부는 CNCT 에너지 인수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CNCT 에너지는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이 업체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맥쿼리 인프라는 공급망 기준 이 국내 2위 도시가스 사업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서 인플레이션 헤지에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맥쿼리 인프라 많은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